뭐야 고치 레냐? 레냐는 베이징 일대에서 휘하 병사 하나가 사라지자 급풍분해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중국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후 15군 사령관으로 부임해 인팔작전을 구상하고 실행했습니다. 총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정글로 진군하여 7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중 4만 명 이상이 아사자였습니다. 전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지만 한 일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한국 광복군 소속 범화건구 방면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스기야마 하즈메. 하즈메는 중국은 3개월이면 정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중일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점령에만 3개월을 소진했고 결국 중일전쟁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레냐의 인팔작전을 승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도미나가 교지. 카미카제에 미친 장군으로 62차례 시도하여 전투기 400여기를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전투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위궤양이 악화했다면서 수송기를 타고 타이완으로 도주해버립니다.